안녕하세요, 아트왕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, 바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너무 늦게 영상 올려 죄송해요.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저번에 어디까지 있더라? 아, 여기까지 있구나. 요거를 다시 해주시면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옵니다. 많이 차이가 나네요. 어디부터 그려야 되나? 그러면은 꼈다 아니 이게 그러면 더 선명한 이미지, 아래 이미지가 보이죠? 요 이미지를 또 그려보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. 눈이 이렇게 생겼군요.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29.5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볼 거예요. 아이고, 전에 작업하던 게.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말이 없어서 지루하실 텐데, 이거를 다 아마 아무도 보진 않겠죠?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그림 보시면은 요런 제일 어두운 부분 있죠?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부분인데, 제일 어두운 부분인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깊숙한 부분이겠죠? 그러면 깊숙한 부분, 거기를 어둡게 표현해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하이라이트, 눈, 그래서 빛이 머금는 구간,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. 보면은 사진에 보면 약간 눈썹이 있죠? 눈썹, 속눈썹이라고 하죠? 여기 그냥 대충 자리만 잡아줘요. 이렇게, 아, 여기 속눈썹이란 게 있구나 정도? 좋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쌍꺼풀,
우리 이렇게 있어. 하지원님 같은 경우의 눈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둥그스러워한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돼? 좀 더 제가 그린 것보다는 좀 더 날카롭게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같아요. 이 각도에서 봤을 때. 그리고 흰자 부분이 좀 더 희었으면 좋겠어요. 이 부분.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나요? 이 부분 진짜 왜는 좀 더 그림이 사실적으로 보이죠. 이렇게 어때요?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것 같죠. 나쁘지 않아요. 뭐 그래도. 못 그려도 계속 고치면 되니까. 애교살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 부분도 빛이 받게끔 이런 식으로 너무 밝게 들어왔나? 이렇게 그 눈꼬리 밑에 부분도 빛이 받죠. 이런 식으로 애교살 밑에 조금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애교살 밑에 부분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이게 아주 이미지가 흐릿해가고 꼭 하이라이트 부분이 정확히 어디에 외치는지 잘 구분이 힘들어요. 이 정도 표현 나쁘지 않아. 그리고 광대뼈 부분에 좀 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눈썹 아랫부분 눈두덩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거기도 밝게 좀 처리해주고 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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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이트 부분 잡아주고 이거 일단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.
여기도 눈동자 그려주고 어둠이 있으면 밝은 건 뭐 있겠죠. 눈썹을 안 그려졌네. 제가 원래 평소에는 음악 듣고 하는데 이거 녹음하느라 음악도 못 듣고 이렇게 하느라 약간 약간 그러네요.
이제 입꼬리를 그리고 있습니다. 입꼬리 중에서 끝부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두워요. 이것도 잘 표현해주면 인물이 확 살아납니다. 얼추 비슷해 가져가죠. 기술 초반에 그 자리만 잡아주고 이제 집중적으로 그려주게 되면 그렇게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. 똑같이만 그려주면 돼요. 부분에서도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여기도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원본은 좀 더 명확하니까 여기도 경계를 더 뚜렷하게 그려줄 거예요. 경계를 해준다는 건 뭐 어떤 뜻은 아니고 어두울 건 어둡게 밝은 건 밝게 해주면 뚜렷해집니다. 하고 여기로도 어둡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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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는 좀 더 밝게 오케이
꼬리 아래쪽. 여기는 밝게. 닮았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귀. 귀 밑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빛이 안 들어가기, 잘 안 들어가겠죠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턱선을 해서 여기는 좀 더 진하게.
높이가 좀 더 작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좀 더 이렇게 해줘. 이게 살색이죠. 이거 만약에 이쪽 색을 찍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약간 좀 더 머리카락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톡톡. 머리카락은 나중에 표현해도 되는데 이게 간략하게 남아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. 아니 귀가 많은 거 마음에 안 드네요. 좀 더 작게 해볼게요. 그래서 네, 얼추 비율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다시 넘어가고 목선 아이고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보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죠? 네, 맞아요. 막상 따라해보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
여기 그리고 이쪽에 빛이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갔네요. 목이 너무 크고 있네.
그냥 옷부분이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. 중요한 부분 아니라서. 이거 좀 더 밝게. 여기도 너무 밋밋하니까 몸도 다 했고, 이번 4편은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. 근데 5편도 6편 7편까지도 별 크게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채색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똑같이 그려주는 거라서. 네, 크게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왼쪽 눈이 좀 더 가늘게 떠야 될 것 같고, 눈동자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.
네, 이번 4편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